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졸업한 대치동 전문 수학 선생님입니다. 제이슨 킹이고요. 수학 잘하는 15가지 방법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아시죠? 예습과 복습하라. 세 번째, 답 보지 말고 고민하라. 네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봐라. 개념을 정확히 익혀라. 그 다음, 유형서를 습득을 하라. 그 다음에 홍공 재배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라. 그 다음에 좋은 학원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책 한 권 두세 번 돌릴 각오를 하셔라. 그 다음에 수업 때 필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직후 복습하라. 다음 숙제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숙제하라. 그 다음에 단계를 스킵하고 고난도부터 하지 마라.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설명을 쭉 1번부터 15번까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책 아시죠? 블랙 라벨인데, 처음부터 나 최고가 되겠다고 블랙 라벨로 덤비면은 망합니다. 그죠? 예. 처음부터 100km 달리면 자동차 고장납니다. 처음부터 서서히 출발해야겠죠. 예, 개념 원리, 개념 유형부터 시작해서 레벨 1, 2 하고 나서 3, 4 올린 다음에 황소 들어가서 블랙 라벨, 뭐 A급 최상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실력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1 교재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 선행하는 중1인데 수원을 선행하고 있어요. 중1이 의대 코스잖아요. 근데 수상화는 제대로 보고 했냐 이거죠. 수상화도 제대로 안 했는데 수원을 어떻게 하느냐? 에? 실력에 맞는 교재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에 맞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공부를 하시라. 학원 테스트 떨어지면 무조건 자제해도 안 됩니다. 예. 어려운 학원 있잖아요. 에? 이 무슨 학원 있잖아요. 돌 무슨 학원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원들 떨어지면은 무조건 좌절하는데 좌절을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고난도 문제를 안 풀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들면 문제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푸는데 50점도 안 나온 것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괜히 주눅 만들고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답지 외울 수도 없고 에? 그렇다고 답지 외워도 시험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 내가 못 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혼자서 막 하는데 어느 유튜브를 봐도 고난도 문제 다 풀어주는 강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칸다를 찍어봐도 나한테 쏙 이해되는 설명이 없어요. 친구한테 물어봐도 친구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과외를 해야겠죠. 아니면 과외 선생님 못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죠. 학교 선생님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본인에 맞는 교재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90점 맞는 거 시작해가지고 80점, 70점 맞는 걸로 그 레벨을 올리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타작 나는 걸 책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80점 이상 나올 때까지 실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답지도 적극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또 20분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네. 처음부터 아예 다 보란 얘기가 아니고 한 10분, 20분 고민한 다음에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쉬운 문제만 하는 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 경우에는 뭐 우공비쌤만 주구장창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S를 못 넘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학생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잘한다고 잘한다 해주는데 진짜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경우 있죠. 또는 워킹맘인 경우에는 이제 학원 보냈는데 학원에서 우리 아들딸이 잘한다고 문자 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딤돌 2학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디딤돌 2-1도 안 하고 사고력만 죽으러 하는 아이. 응? 소마필지만 죽으러 간단 말이죠. 항소시험 떨어져가지고 멘붕인 아이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뭐 돌파, 기생, 원수학, 초6에 수상반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떨어진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정석 파거나, 응? 유튜브 보면서 홍공을 하거나, 응? 과외식 학원 가서 A급 최상위를 다시 보든지 블루스카이를 다시 가든지 그러겠죠. 동네 학원만 다니는 아이 집 가까우니까 집 가까운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교재도 좀 널널하고 칭찬받으니까 좋다. 뭐 그런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게다 뭡니까? 너무 고평가되는 또는 너무 저평가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잘하지도 않는데 잘하는 것처럼 겉멋만 들어서 블랙라벨만 들고 다니는 애들, 또는 잘할 수 있는데 쉬운 거에 빠져서 그냥 나 잘하니까 행복하니까 쉬운 것만 하는 애들, 둘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잘 맞춰주셔야 돼요. 난이도를 자기보다 조금 어려운 거한30% 오답 있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문제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습 복습을 하라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예습 복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뭐 초등학교 2, 3학년하고 4, 5학년은 좀 달라요. 왜냐면 초등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은 학원 다니기는 좀 뭐합니다. 황소 입퇴할 때 2학년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면 약간 집중력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소는 3학년 이후에 보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 그러면은 2학년 때 시험 봐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런 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습이라는 거는 미리 앉아가지고 10분이나 15분 동안 애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초등학생인지가 또 궁금하죠. 보통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뛰어다니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 근데 그걸 할수 있는 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습 복습을 하라는데 이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4, 5, 6학년. 물론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설명은 제가 수학 잘하는 설명은 이거는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이 설명한 그 말투까지 따라하면서 노트에 한번 자기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죠. 똑같이 완전 100개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한 후에 그걸 자기만의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테스트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이따 나오겠지만, 조나모 선생님,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스터디 코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따왔는데. 그래서 복습 is not equal to 숙제. 이게 뭐냐면 복습하고 숙제는 다른 겁니다. 복습을 먼저 하고 나서 숙제를 하는 것이지, 학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숙제만 딸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오래 남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숙제만 딸랑하는 애들은 대부분 수업받은 당일에 안 하고요. 그 다음 수업의 전 시간에 한두 시간 전에 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을 보지 말고 10분, 20분 이상 자꾸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답을 자꾸 보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모르면 1분 안에 답지 보고 푸는 아이. 이런 애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든지, 쉬운 책, 우공비나든지, 개념 유형만,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개념 유형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고민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더 오래 할수 있다는 얘기죠. 진득하게.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과외를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인강도 들어도 조금씩 들어보고 홍공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5분 이상 고민할 수 있다. 한 문제를 가지고 5분 이상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또 힌트를 좀 주시면 잘 풉니다. 그러면 넘마표 수학으로도 다시 가능하시고, 심화학원도 갈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고. 10분 이상 고민을 할수 있다. 한 문제를 가지고. 그 아이는 아주 굉장한 상위권입니다. 그럼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집념도 있고, 또 황소학원 가서 잘 버티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 체력이 되는 아이일 거예요. 그리고 아주 1%, 상위 1%나 3%, 이 정도는 20분 이상 고민을 할수 있는 아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완전히. 질려버릴 정도로. 그런 애들은 혼자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문 과외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딱 던져주고 관찰하는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앞에서 몰라도 3분 정도 고민하는 아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 유형이랑 다 풀어지거든요. 근데 20분 이상 고민하는 애는 딱 개념만 알려주고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소 스타일 공부법이거든요. 딱 개념을 알려주고 네가 알 때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혼자서 유튜브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수학 실력은 고민할수록 실력은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학생은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할수록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15가지 비법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